안녕하세요,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여행해볼 곳은 한 5년, 6년 정도 전에 가봤던 곳인데 풍경도 너무 좋고 지금은 단풍이 거의 다 졌을 것 같은데 기차 시간이 9시라서 지금 빨리 준비해서 가보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평창에 있는 진부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원래 좀 흐리다고 됐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 여기 뭐 택시 타고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저는 일단 진부 그 터미널 쪽으로 가서 뭐시냐 점심 좀 해결하고 제가 예전에 힐링했던 그곳으로 버스 타고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버스 탈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버스가 있으면은 시외버스 터미널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21번, 224번, 221번, 227번. 버스 터미널 가죠. 어디요? 진부 버스 터미널이요. 감사합니다. 버스가 바로 있어서 걸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온 게 기억나네. 일단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점심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맛집이 있나 한번 찾아보려고요. 보리밥 6,000원. 보리밥도 괜찮고 아 뭐 먹지? 보리밥 그것도 있었고 칼국수 진부 초등학교 아까 보니까 보리밥집이 여기 지역 어르신들이 같이 운영하는 보리밥 뷔페인가?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싸고 어이구 팔자 조시다. 아니야. 안녕하세요. 손 결제하면 되나요? 네. 아, 네. 비빔밥 잘 먹었고 이제 버스 타고 상원사로 가보겠습니다. 시간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시간대가 있으려나. 상원사요.
타면서 도착했습니다. 역시 산이라서 그런지 좀 바람이 좀 춥네요. 따뜻하게 입고 오길 잘한 것 같아. 오대산 상원사. 예전에 여기 길거리 보면은 다람쥐랑 이런 게 꽤나 많았었는데, 다람쥐 많이 지나다니고 가까이 가도 별로 도망가지도 않고 이랬었는데, 천천히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서 기도하고 이러면 이제 만 원인가 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만 원 내고 하룻밤 자고 절밥을 해갖고 얻어먹을 수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코로나고 그렇기도 해서 요즘 뭐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올라가서 물어보고, 되면 거기서 하룻밤 자고 안되면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되길 바라야죠.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무리 안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예전에 정몰부공에서 새벽에 3시 반인가 일어나서 1000배인가? 네, 하러 갔었는데, 아마도 오늘도 가면은 내일 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기는 약간 숙박이긴 한데 기도원 같은 느낌이라서 저를 기도를 하는 타임이 항상 있어요. 아침 먹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약간 그런 데라서 기도를 안 하면 쫓아내실 거예요. 중간에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여기 또 화장실이 있어요. 두세 시간 걷는 건 저만의 약간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거의 다 왔어요. 중대사 자매. 차는 이제 여기부터 못 가져 올라가고, 네, 사장. 기억난다. 저번에 여기를 여행 캐리어 끌고 그냥 들고 가면서, 우와. 어? 다람쥐 나왔다. 영상에 나올려나? 다람쥐야. 나오나? 이게 새벽에 기도하러 갈 때 등이 다 켜져 있는데 생각보다 이쁩니다. 벌써 보이네, 중대사잠. 이제 저 레일을 쓰네. 야, 저거 쓰는 거 처음 봤네. 야, 저번에도 그랬지만은 여긴 너무 멋있어요. 약간 절벽 같은데 저리 지어져가지고 너무 멋있어. 이야. 안녕하세요. 그 하루 동안 기도 좀 하러 왔는데. 하루에? 우리 보궁 기도 하실 거예요? 네. 아, 육교 쓰시는데. 네. 하루 만 원이고요. 네. 아, 다행히 숙박을 할 수가 있네요. 또 누가 있으려나. 제가 묵었던 방이 저 끝이긴 한데, 저번에. 이거 아닌가? 이거보다 하나 미친 거 보다. 선정. 안녕하세요. 이제 단풍이 다 져가지고, 단풍이 진 곳에는 살짝 50대 아저씨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그렇게 됐네. 여기로 가면 또 작은 절이 있거든요. 느낌이 삼신각이 아닐까. 저번에 와봤을 때도 사람이, 그 기도한 사람이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오늘은 저녁이 있나? 저녁을 먹고 6시인가 저녁 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저녁기도 하고 자고 그 다음에 또 새벽기도 정멸보궁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2시간이더라고요. 1시간이 아니고 땀 쭉 빼지 않을까요? 땀 안 빼야 되는데 옷 그냥 이것만 입고 왔는데 큰일이네. 여튼 여기가 2층 공양간이고 여기가 씻는 곳인데 온수가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법당계 이런 것도 있네. 옥계수. 우와 나무가 무슨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그런 나무 같네. 괴기스럽다 느낌이. 4시 15분부터 저녁 공양 시작해서 저녁 공양 밥 먹고 그 다음에 6시 30분부터 저기 위에 있는 정멸보궁에서 기도를 또 해야 되거든요. 밥 먹고 이제 기도도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묵을 숙소고요. 이부자리 같은 건 여기 필요하면 갖다 쓰면 되고 평소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간만에 저녁 기도 한번. 오늘은 왠지 정멸보궁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 왠지 저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 아마도 저번에 새벽에 갈 때도 보면은 막 저기 숲속에 막 동물들이 사사사사 엄청 지나다니고 그랬었는데 간만에 빡센 하체 운동 한번 하러 갑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빡세게 하고 나면 새벽에 못 일어날까봐 그게 좀 걱정되긴 하네요. 이 등이 너무 이뻐. 아마 여기 멧돼지도 왔다 갔다 많이 할걸요. 이게 보이면은 다 온 거일 텐데 저기 불 켜져 있네. 왔다. 왠지 느낌상 스님이랑 저랑만 있을 것 같은 느낌. 여기 올라가서 좀 열 좀 식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보궁입니다. 지금 3시 3분입니다.
여기 난방이 너무 잘 돼서 너무 따뜻하게 잘 잤어요. 3시 30분에 또 절하러 가야 돼서 지금 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있던 분은 벌써 출발하신 것 같네요. 먹어 되나? 오, 진짜 뜨거운 차네. 밥 다 먹고 집에 가보겠습니다. 가끔씩 복잡한 머리 비우러 올 때 저한테는 괜찮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